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대재앙을 막는 문재인 정부 대재앙 신고센터 문재앙119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비대위 홍보본부장 맡고 있는 홍지만입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제, 사회, 노동 할 것 없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퍼펙트 스톰, 영화도 한번 나왔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국가 주도, 세금 폭탄, 공공부문 확대,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앙119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와 또 이 국가주의에 맞서서 우리 당이 장기 비전과 대안을 준비해서 오신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우리 비대위원장님 김병준 위원장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비대위원으로서 경제 분야에서 대안 마련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석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위원장님 먼저 예. 이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제이노믹스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제이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름만 제이노믹스 붙여놨지 내용도 없고 콘텐츠도 없고 로드맵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노믹스를 새로 나왔는데 우리 아이노믹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리고 이 제이노믹스의 차이점일까 차별성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우선 제이노믹스라고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름들은 그 안에 내용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도 하고 예. 또 혁신성장 이야기도 하고 포용성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용성장은 그야말로 그 슬로건이지 내용이 없는 거고 혁신성장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면 사실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내용이. 제목만 있는 거 예, 같아요. 제목만 예. 있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정부는 무슨 뭐 최저임금 같은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지만 뭐 최저임금 이제 또 그다음에 무슨 뭐 또 노동시간의 제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이건 뒤에 성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 성장정책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분배정책이죠. 정확합니다. 재분배정책이고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가 내수 중심의 경제면 또 몰라도 수출주도형 경제에 잘 안 맞죠? 맞습니다. 그 노동임금이 올라가면 뭐 아무래도 수출에 오히려 지장을 받는데 적절히 올려야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우리는 그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런 사람들이 안 그래도 다른 나라에 몇 배가 돼서 정말 다른 나라에 커피집 하나 있을 때 우리는 서너 개가 있고 치킨집이 하나 있을 때 지금 네 개 다섯 개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분들 보고 뭘 저 임금을 더 주라고 하면 더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내수 중심의 경제나 또 아니면은 무슨 자영업자가 숫자가 적은 그런 나라에서 하는 걸 갖다 그냥 빌려다가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건데 성장 정책이 아니거든요. 우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고 그 틀 위에서 또 한국인이 대단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그 혁신 역량도 높고 성공에 대한 열정도 높고 그러면서도 공동체 의식도 굉장히 강한 대단한 국민인데 이 대단한 국민을 좀 뛰게 하자라는 게 이제 우리 저 아이노믹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 국민을 뛰게 하면 될 텐데 이 위대한 국민을 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막 어리석고 사납고 뭐 그런 진짜 뭐 백성 이런 정도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국가가 무슨 뭐 노동 시간을 몇 시간만 해라. 그다음에 이 저 최저임금을 얼마 줘라. 막 전국을 담요 덮듯이 확 덮어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곳곳에 규제하죠.
그다음에 기업의 모기업이 자회사에는 몇 퍼센트 투자해야 되고 손자회사는 몇 퍼센트 투자해야 그 답도 없는 문제를 마치 자기들이 답이 아는 양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을 붙들고 있는데 이걸 좀 풀어서 제대로 좀 성장해서 성장하고 하면서 나누자. 아, 또 국가가 이, 뭐 그런 부분에서 역할할 건 역할하고 이게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 경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그리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실 그런 분인데 우리 의원님 네. 그 경제학자 입장에서 볼 때 아이노믹스, 제이노믹스 네. 좀 구체적인 핵심 그 네. 지스트라고 그러죠. 좀 네.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노믹스하고 제이노믹스의 그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요. 네. 그러니까 그 경제 주체,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개인과 기업을 구성하는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본적인 관점과 철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성장의 주역이고 소득 창출의 주역이고 기업이 혁신의 주체고 네. 개인과 기업이 선순환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올라간다는 철학을 갖고 있고 그게 대한민국의 성장 경험이죠. 지난 50년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소위 좌파라는 이쪽 현 정부의 이 개인이나 기업을 보는 시장을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기업은 탐욕스럽고 시장은 불공정하다 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정부가 이거를 바로잡아야 공정하고 정의롭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말이 좋아 정부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결국 정치인과 관료가 구성하는 조직이거든요. 맞습니다. 언제부터 정치인과 관료가 그렇게 정의롭고 공정했는지 난 대한민국의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는지 맞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국가 주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 예. 그렇죠. 예. 시대도 맞지 않는. 근데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그 사회주의 계획경제, 동유럽, 과거 중국 결국 어떻게 됐어요? 비효율과 부패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국가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유능하지가 못해요. 근데 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고 하니까 일이 점점 꼬이는 거죠. 기업하시는 분들 네. 얘기 들어보면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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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아이노믹스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대한민국 헌법 119조. 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119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아이노믹스예요. 예. 그렇게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예. 노동시장 개혁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과 결별하고 노동개혁에 나선다면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아주 좀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시면서 노동개혁을 위해서 여야정 라운드 테이블 예.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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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일종의 지금 말하자면 저는 이 노동 분야 특히 저 아주 이 힘 있는 노조가 우리의 지금 산업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냥 꽉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좀 새로운 지금 벌써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 이런 산업들은 좀 정리하고 신산업도 일으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말하자면 본인들의 그 이익만 앞세워가지고 그러고 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동안 굉장히 그 조직화된 힘을 통해가지고 자기들 생산성 이상을 갖다가 이 귀족 노조들이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다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정말 중소기업 근로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는 그게 갈 게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임금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러니까 받는 게 이제 많이 나니까 더더욱 또 구조조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 그만두면은 그냥 바로 그 임금 절벽으로 뚝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짜 좀 구조조정해야 될 회사를 구조조정도 못하게 하고 숫자도 못 줄이게 하고 자기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번에 유성기업 같은 데서 보시다시피 그냥 가가지고 좀 폭력적인 행사까지 하고. 맞습니다. 이번에 유성기업 사태만 보더라도 아마 그 사건 하나로 그 무슨 저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의 투자 마인드가 저는 한 반은 더 꺾였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저 김 의원님한테 좀 궁금한 네. 게 다른 나라 경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도 이 노동 개혁을 많이 실시를 했고 특히 영국의 케이스가 있고 프랑스의 네.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 네.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바로 그냥 질문 중에 답이 있는데요. 네. 그게 어린애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노조든 이 나쁜 행태는요. 이게 학습 효과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요구를 해도 절차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면은 잘 안 되는데 예. 이렇게 좀 과격하게 불법 폭력을 쓰면 문제 해결이 되는 이제 경험. 예. 거기다가 이왕이면 폭력도 좀 세게 폭력을 쓰니까 더 빨리 해결되더라. 라는 어떤 학습 효과의 누적이 오늘날 민노총에 이러한 그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를 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노총 지도부가 무슨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도덕적 해이고 매우 경험에 의거한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절차를 지키면 일이 안 돼요. 폭력을 하고 화염병을 던지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될 일도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되게 해버렸어요. 예. 미국이 그렇고 프랑스가 그렇고 영국이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노조가 절차를 지키고 합리적인 요구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정부나 공권력이 무력화된 게 아니라 부추긴 거죠. 이게 자업자득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특히 공기업이나 독점기업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 외국에서도 노조가 제일 강경해요. 특히 공무원 공기업들 영국 프랑스 보십시오. 맞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직은 안 망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임금을 두 배로 올리든 뭐 본사를 태우든 자기네 일자리는 안정된다고 믿으니까 과격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시장 통제가 이제 작동을 그렇죠.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회사가 임금이 계속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뭐 상품의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망할 수 있다. 이제 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되는데 이게 망하지 않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올려 불사조가 두 개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예. 예, 또 공조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행태가 보여지는 거고 제가 말씀 나온 구조적인 문제라고 예, 꼭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잖아요. 예. 지금 하위 20%하고 상위 20% 간의 5.5배 차이는 2008년 이후 최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격 소위 귀족 노조들의 노조원들의 소득이 상위 20%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이 귀족 노조의 임금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지 않고는 경제 개혁이나 아니면 소득 양극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선진적 노사 관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제이노믹스의 문제가 무엇인지 좀 살펴봤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연속선상에서 우리 당이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 소위 우리가 이제 대안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먼저 위원장님, 우리 의원님 네.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우선 우리가 일자리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자리라는 게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일거리도 없는데 일자리 만든다고 그러니까 온갖 편법 꼼수를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을 둘이 나눠 한다든지 뭐 이상한 적이 하는데 근데 일거리가 늘어도 일자리가 안 느는 이유가 고용주가 사람 쓰는 걸 꺼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일거리가 늘어도 고용주들이 하다못해 작은 식당 주인이라도 있는 사람을 더 일시키지 사람도 뽑을 생각을 감히 못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죠. 전혀 그러니까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해답은 자명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를 활성화시키되 그 늘어난 경기가 일자리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사람 쓰는 사람이 사람 쓰는 걸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 정부는 반대로 갔죠. 그러니까 안 되죠. 또 경기 침체가 됐죠. 일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은 예.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노동개혁을 통해서 사람 고용하는 걸 쉽게 해주자. 아, 그럼 돼요. 그게 정도예요. 그러니까 규제개혁이나 산업정책을 통해서 일거리를 만들고 그 늘어난 일거리가 고용으로 이어지게 노동 고용개혁을 하고 뭐 더 바랄 것도 없으니까 두 가지만 해도 달라질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규제를 좀 풀 걸 확 풀어가지고 국민이 또 기업이 뛸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개혁 같은 걸 통해서 전에 한번 우리 저 김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노동 고용의 유연성 예. 그러니까 유연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노조는 그걸 해고의 유연성이라고 쉬운 해고라고 그러죠. 쉬운 해고라고 그러는데 아니라 이 쉬운 고용이라고 쉬운 고용이죠. 오히려 이제 그 내가 언제든지 말하자면 쉽게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또 많이 쓰죠, 자유롭게. 그러니까 사람 쓰는 걸 겁내지 않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사람 쓰는 게 겁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사람 쓰는 게 겁이 나가지고 투자를 못 한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완전 고용을 달성한 지금 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정부에서 특별한 조치를 안 취해도요. 워낙 완전 고용이 돼서 사람이 귀해지니까 임금도 저절로 올라가고 비정규직도 저절로 줄어들고 근로시간도 저절로 단축돼요. 이게 선순환이죠. 지금 대량실업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있고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임금을 올린다고 고용이 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잘못된 거죠. 문재인 정부가 그걸 지금 착각하는 거죠. 우수한 맥락에서 정치 분야에서는 위원장님 아이폴리틱스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아이폴리틱스의 기본 철학, 예. 원칙 나중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한번 자세히 이야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짤막하게만 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야말로 개인들이 지금 중심이 돼서 막 바삐 움직이거든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이 있는 개인들이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플랫폼을 형성해서 지금 이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경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예. 곳곳에서 뭐 온갖 형태의 플랫폼 내지는 조합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생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술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자본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열정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플랫폼 형성해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속도가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우리 정치나 이때까지 행정이나 이게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게. 굉장히 느리거든요. 예. 그 느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말하자면,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안에도. 정치권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당, 우리 당 안에도 보면 그동안 소위 말해 개파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개파 논쟁이 있으니까, 이 개파가 있으니까, 이 개파의 틀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개인이 자유롭게 그 의원들 간의 연대를 통해가지고 정책 플랫폼을 만들고 정책 토론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내고 심지어 저쪽 당, 남의 당의 의원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안을 내고 추진하고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그룹별로. 그러니까 일종의 닫힌 체계에다가 또 그다음에 위계적 체계의 하이라르키의 계층적인 이런 보수 중심의 개파 중심의 이 속에 갇힌 의원 가지고는 예. 우리 지금 빠른 사회 변화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 풀어야 된다. 이 보수 정치도 아니고 개파 정치도 아니고. 그리고 푼 다음에 그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뭘로 무장돼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정책 역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위 연결 역량. 내가 저쪽에 연결해서 서로 플랫폼을 만들고 연결해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이런 그 정책적 활동들이 이 당내에서 아니면 국회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된다. 그런 점에서 이 탈개파, 탈위계 이런 차원에서 개별 의원 중심에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의원들이 너무 뿔뿔이 막 이렇게 원심적으로 막 밖으로 뛰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걸 묶어주는 게 뭔가 하면 당의 일종의 비전, 그다음에 가치, 윤리. 이런 걸로 해서 의원들을 이렇게 묶어주면서 그 안에서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그 역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 뭐 저는 기본적인 구도 아닌가 예상컨대 많은 진통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예. 우리 위원장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 개혁을 예. 아이폴리틱스로 명명된 새로운 당의 개혁을 이루리시라 저는 한마디만 더 할까요? 한 말씀 더 하셔야 돼요. 우리 정당이 다 환자입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 변화라든가 경제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예 자꾸 뒤처져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다른 당 할 것 없이 다 환자들인데 그 환자라는 사실을 최소한 자유한국당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굉장히 아프게 지금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불행하게도 다른 당은 지금 자기가 환자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인 줄 아는 당하고 환자인 줄도 모르는 당하고 누가 더 빨리 그 변화돼서 우리 사회를 이끌겠습니까? 저는 제가 봐선 자유한국당입니다. 지금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진통이 있더라도. 위원장님 저 힘이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서갈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무엇이 정말 큰 문제였나. 또 자유한국당이 준비하고 있는
아이노믹스 그리고 아이폴리틱스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어봤습니다. 보다 더 겸허한 자세로 의미하겠습니다만 요즘 들어 우리 당을 대한 국민들 시선이 많이 좀 부드러워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더욱 겸허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양 119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